이번에는 경북 영천으로 향합니다. 봄이 오면 밥상 차릴 생각에 마음이 바빠진다는 모녀를 만났습니다. 그럼 이제 따자. 우리 엄마가 딱게 니는 배가 부르니까 위험하니까 있어. 가만 있어. 가시가 많아서. 엄마 가시가 좀 많은데 안 다치게 좀 조심해요. 그래. 이 위에 걸고 딱 따면 정말 맛있다. 이거 진짜 좋으네.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엄나무 순. 이게 가시가 달려 있어서 위험하긴 한데 봄나물로서는 들밥할 때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. 농사철이 되면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갔던 들밥. 정숙 씨는 어릴 적 맛봤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. 어리니까 다른 건 못 들린다. 물주전자 있죠. 물. 물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물을 찔끔찔끔 쏟으면서도 갔겠죠.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. 저는 논두렁길, 밭두렁길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너무 좋아요. 지금도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기억된 한 끼 들밥. 그 맛을 보려면 꼭 필요한 게 있답니다. 된장 담그고 난 다음으로 소금을 볶는 날이라서 좀 중요한 날이거든. 그래서 그냥 소금 볶고 뭐 여러 가지 들밥도 해야 되고. 성분들이 왜 따니까니 부르시고. 아, 소금이 중요하고 저희 집에서는 내림으로 소금에 대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딸한테 좀 가르치려고요.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만삭의 둘째 딸까지 총 출동한 걸까요? 그래, 우리 집에는 소금이 많이 있으니까. 전용 창고를 둘 만큼 이 집안에서는 귀한 대접받는다는 소금. 쓴 맛을 없애기 위해 10년 이상 간수를 뺀 다음 쓰다 보니 사들인 소금만 무려 500포. 엄마가 2010년도 소금, 그다음에 2012년도 소금. 그게 제대로 된 천일염이. 그렇구나. 그래, 만약에 비가 줄줄 오거나 이럴 때. 집안 대대로 해오던 방식이랍니다. 초롱이도 제가 이제 소금을 열심히 볶으면 나중에 아마 뱃속에서도 기억을 할 거예요. 네. 이 아이가 엄마가 잘 먹는 음식을 아이가 잘 먹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기억을 할 겁니다. 우리 외손녀가. 소금 볶는 날은 이웃들도 소매를 걷어붙일 만큼 중요한 날이라는데요. 잘 달군 가마솥에 세 번 볶아내 불순물을 제거한답니다. 이렇게 볶음을 해서 이렇게 연기로 해서 이게 다 날아가 버려. 그때 완전한 소금이 되는 거지. 외갓집에서 엄마가 내림으로 배운 거거든. 보세요. 내가 먼저 먹어보고 니도 먹어봐. 기가 막힌다. 맛있지? 고소한 맛이 좀 더 나는 것 같고 그냥 일반 저희 맛소금 먹었을 때하고 좀 다르게 짠맛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. 할머니에게 소금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정숙 씨. 할머니가 동국 이상국집을 쓰신 이규보 선생님의 이집 6대손이고 그 할머니한테서 할머니, 어머니, 저까지 3대가 내려왔고 맛이 계속 이어져 온 거죠. 소금으로 김치를 만든 기록을 남긴 이규보의 책을 보고 자란 할머니의 맛은 손녀에게 이어졌고 다시 그 딸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. 소금을 아주 이렇게 조금 해가 얼간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. 그렇지. 이것도 살살 이렇게. 제대로 된 소금 하나면 음식의 감칠맛을 살릴 수 있더랍니다. 이렇게 딱딱 끼워서 과로에 그냥 해서
엄마도 어렸을 때 이렇게 꼬지에 끼워서 만들어서 할머니랑 같이 만들어서 먹고 그랬어요? 먹었지.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 집이 추손집에서 제일 맞이 집이라 1년에 제사가 14번씩이나 있었어요. 늘 음식 만들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정숙 씨. 어릴 적 맛보았던 들밥은 밥에 담아냈던 걸 기억한답니다. 물기가 있으면은 음식이 상할 염려가 있잖아요. 근데 요 바가지가 습도를 잡아주기 때문에 상할 염려가 없어서 바가지에 담을 거예요. 할머니가 차려준 들밥 들고 나가 들녘에서 먹었던 어린 시절 정겨웠던 기억.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푸짐하게 내가야 한다는 할머니의 가르침. 그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들밥. 어쩌면 그 시절 아름다웠던 추억과 사람들이 그리워 그 맛이 더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전부 다 들에서 일하시던 분들 빨리 오세요. 그 기억 잊지 못해 봄이면 들밥을 차리는 정숙 씨. 들에 일하셨으면 이렇게 식사하셔야죠. 아, 맛있겠다. 정한이는 밥. 아유. 땀 흘린 뒤에 맛보는 제대로 된 밥 한 끼. 푸짐하게 나물 넣고 쓱쓱 비비면 그야말로 꿀맛이겠죠. 나물이 최고라. 그러면 봄이니까 봄나물로 들밥을 하고 계절에 맞게 딱딱하면 되겠지. 우리는 도시에서 살아서 이런 못 먹지, 밖에서. 이렇게 매일 이렇게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. 그럼 매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. 매일 일하면서 어차피 우리 마트 나가서 일하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이제 이거 내가 막 가지고 하면 이거 먹으면 돼요. 아, 밭일의 고단함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. 따뜻한 봄날 맛본 들밥 한 그릇을 또 누군가는 기억하겠지요. 제 인생에도 사실은 이런 밥 한 끼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. 그 배운 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우리 딸아이한테도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.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이어진 그 맛. 내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준 그 맛이 오래 기억되기를.